안녕하세요, 석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소식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떤 소식이냐? 바로 크래프터 프리런칭 프로젝트 소식입니다. 예전부터 크래프터는 이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바디의 사이즈나 그리고 사운드나 그런 특성들이 있었을 텐데 이 소식들을 이제 크래프터는 늘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크래프터의 상황상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고 또 수긍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 통기타 판매점에 이제 문의를 하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신 후에 의견들을 수렴해서 이제 새로운 모델들을 계속 출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당 모델들을 좀 소개할 수 있는 6개의 특별한 업체들이 선정되었는데요.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된 6개의 업체는 크래프터 파트너 스토어라는 이름으로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그 프로젝트에 통기타 이야기도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4개의 새 모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릴 모델은 총 4가지이고요. 그 중에 첫 번째 모델, 바로 이 가디너스 TC 모델입니다. 이 가디너스 TC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크래프터의 가디너스 모델의 오케스트라 버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디가 좀 더 작아진 게 특징이 될 수 있겠죠. 제가 실제로 바디 사이즈를 체크해보니까 5M보다는 살짝 더 두껍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크기는 비슷한 형태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가디너스는 GA 바디로 이제 좀 상대적으로 여성분들이 쓰기에는 조금 더 큰 바디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핑거 스타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선명한 음색을 원하셨던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니즈를 충족시킨 모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특징이 뭐냐면 바로 픽업인데요. DS2 Pro 픽업이 장착이 되었는데요. 크래프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마이크와 피에조 두 가지 방식을 섞어서 쓰는 듀얼소스 방식의 픽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소개해드릴 기타는 KTX-27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이 모델 역시 이제 오케스트라 바디 형태로 나온 기타입니다. 그래서 핑거 스타일을 주로 연주하시거나 그리고 또 작은 바디의 기타를 원하셨던 여성분들에게 가장 추천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모델 역시 DS2 프로 픽업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두 모델은 이제 올류 마이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이노 기타는 이제 크래프터에서 소개한 미니 기타, 여행용 기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앞에 올류라는 단어가 붙게 되었죠. 모델명과 디자인, 컨셉만 공유하고 그 전 마이노와는 구조적으로 개선이 된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올류 마이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이 모델, 바로 마이노 로즈입니다. 상판 스프루스 축구판을 이제 로즈우드로 적용된 마이노 기타고요. 이 기타에도 역시 DS2 프로 픽업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올류 마이노 모델, 바로 마이노 올코아입니다. 이 모델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상판, 축구판 모두 코아로 적용된 마이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픽업은 DS2 프로 픽업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린 네 모델은 모두 다 DS2 프로 픽업이 장착되어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픽업은 이제 온보드 방식의 픽업이 아닌 이렇게 측판을 뚫어서 장착하는 픽업들 있죠. 그 방식이 아닌 내장형 픽업들로 다 적용됐다는 게 가장 큰 특징. 그리고 또 그냥 단순히 피에조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크도 같이 쓸 수 있는 듀얼소스 방식의 그런 픽업이 장착됐다는 점에서 픽업 퀄리티도 더 좋아졌다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가디너스 TC 모델이나 KTX-27 프레스티지 이 두 모델은 뭔가 기존의 모델들과 되게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여성분들이 좀 찾았던 그런 바디 그리고 좀 더 소리가 선명해진 그런 모델들을 원하신다면 이 두 모델이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언제 어디서든 갖고 다니기 좋은 이쁜 디자인의 미니 기타를 찾으신다면 이 올류 마이노 두 대도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크래프터 프리런칭 프로젝트를 통해 소개해드린 네 모델은 이제 아까 처음에 언급해드린 총 6개의 파트너 스토어에서만 구매를 하실 수 있는 모델입니다.
물론 이것도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린 이 시간부터 2021년 8월 20일까지는 파트너 스토어인 6군데에서만 이 네 모델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통기타 이야기에서도 구매가 가능하시죠. 그리고 2021년 8월 21일부터 이제 전국적인 발매가 시작됩니다. 이 네 모델이 궁금하시다면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 방문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곧 이어서 찰스님의 리뷰를 통해 좀 더 자세히 만나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